안녕하십니까? 경남 소식입니다. 경남 학교 급식에서 2,100억 원대의 입찰 방해 등 갖가지 불법 행위가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입찰 방해는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시군과 교육당국의 허술한 감독이 불법을 키웠습니다.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. 창원의 한 식재료 납품업체. 이곳은 지난 2011년부터 약 5년 동안 경남 460개 학교에 식재료 1,000억 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5개 위장업체를 만들어 참가시켰고 이를 통해 다른 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또 이 회사 대표 48살 강모 씨는 위장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해 보조금 1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렇게 허위업체를 통해 2,100억 원대의 입찰 방해를 한 혐의로 강 씨를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또 증명서 위조와 미신고 식품 판매업체 운영 등의 혐의로도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학교에서 어떤 업체에서 입찰을 했는지 그 업체가 유령업체인지 아닌지 이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 같은 입찰 방해는 5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. 시군은 급식소 납품 사업자 신고를 받을 때 현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는 납품업체에 점검 방문을 하지만 형식적 조사에 그친 탓입니다. 이 업체가 우리 그 시간대에 납품할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얼마나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주의적으로 보거든요. 경남교육청은 시군과 함께 업체 표본을 뽑아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위장업체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.